연일 무섭게 내리치는 장맛비. 전국이 엄청난 비 피해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잠시겐 하늘이 반갑기만 합니다. 2017년 이후 3년 만에 수문을 개방한 소양댐. 소양댐으로 올라가는 길은 산사태 위험으로 차량 통행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소양댐에서 떨어지는 물의 위력이 먼 거리에 있는데도 느껴집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사력댐. 1973년의 준공. 높이 123m, 저수량 29억톤. 웬만한 비에도 수문을 열지 않는 소양댐이 이번 장마로 수문을 열었습니다. 준공 이후 이번까지 15차례 문을 열었으니 이번에 내린 비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최장기간 장마로 기록될 이번 장마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토에 너무나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파란 하늘을 언제 봤는지 싶습니다. 더 이상 비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비가 많이 와야 볼 수 있는 소양댐의 장관, 아이러니합니다. 소양댐 아래 비가 오면 잠기는 세월교. 새로운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소양댐이 방류하면 강 건너편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세월교는 춘천의 숨은 관광지입니다. 일명 콧구멍다리라고도 합니다. 바로 옆에 소양칠교를 건설하면서 세월교는 철거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존치 여부는 아직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소양칠교에 막혀 예전의 운치는 사라졌지만 콧구멍 다리가 춘천시민 곁에 남아있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소양 5교 아래 물안개가 피었습니다. 여기는 겨울의 상고대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사진작가들이 셔터를 많이 누르는 곳입니다. 소양댐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 때문에 물안개가 자주 피는 곳입니다. 봄이산 아래 너울거리는 물안개가 마치 천상의 운물을 보는 듯합니다. 2020년 8월 6일 안타까운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의암호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박 세척이 전복되는 사고였습니다. 총 8명 중 2명은 구조됐으나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였고 나머지 6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고의 원인은 엄청난 폭우와 소양댐 방류로 빨라진 물살을 이기지 못한 인공수초섬을 고정하기 위해 시청 행정섬과 수초섬 관련 민간업체 보트, 경찰정이 잇따라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업체 보트가
M안전선에 걸렸고 시청 행정선과 경찰청이 업체 배를 구조하려다 세 척 모두가 전복됐습니다. 인공수초섬은 춘천 중도 선착장에서 두 개가 제작 중이었습니다. 춘천시의 새 브랜드 하트 모양한 이 수초섬은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중도 유원지 유람선의 운항이 중단된 중도 선착장입니다. 선착장 옆에 홀로 남은 인공수초섬이 있습니다. 인공수초섬 고정을 위한 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무에 묶여 있는데 하나 남은 인공수초섬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의암호 자전거길 옆에 있던 또 하나의 인공수초섬이 폭우와 소양된 방류로 빨라진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가 이번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실종자는 4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아직 2명의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비가 더 온다는 예보가 있어 애간장을 태우게 합니다. 악천후 속에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는 분들도 아무 탈 없기를 기원해봅니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상기온 현상으로 앞으로 이보다 큰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재해에 대한 대비를 해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 우리는 아픔을 겪고 나서 후회를 할까요? 소 잃고 외양간마저 고치지 않고 있는지.